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게 저번에 업데이트를 한 이후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실행이 안 되는 현상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버전이 바뀌면서 막그 호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고스트 X 시리즈가 아예 또안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제작자분들이 어제 또 바로 패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고스트 X 시리즈들이 안 나오는 현상은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말이죠, 이 친구들 한번 업데이트 됐는데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큐버스 X, 네비로스 X, SS급 도환 X까지. 자, 그리고 고스트 X를 살펴보시면은 귀신이 등장했는데 등급에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는 귀신이 고스트 X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음표가 체력이 더 높거나 잡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비로스라고 하면은 뭐 A등급에 똑같은 그런 체력을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일단 잡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스트 X 귀신들은 S랑 SS 등급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S급이라도 고스트 X가 기존 S급보다 훨씬 더 세다고 합니다. 잠깐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인큐버스 X가 기본적인 공격력이 285거든요. 스킬 공격력도 2500이고요. 같은 등급인 도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공격력이 260에 2000. 엄청 차이 나네. 그러면은 네비로스는 290이라고요? 뭐야? 네비로스가 더 좋네. 그리고 무려 도안은 340이에요, 공격력이. 한 마리만 잡아도. 일단은 오늘 얘네들 중에 뭐라도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귀신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보통 이 앞에는 없고 이렇게 뒤를 돌아야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야? 어? 너는? 아이고, 청모가! 일단 뭐 그래도 청목행위 정도면 멋있으니까 이해해줄게요. 일로 와! 나의 방송에 온 것을 환영한다. 뭐야? 버그 뭐야 방금? 청목형이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아, 확실히 이런 식으로 그 등장 부금에 그막 마리오네트 부금이 나오는데 다른 애들이 나왔다는 경우도 많고, 확실히 이번 업데이트 문제가 좀 많네요. 일로 오시구요. 뺨! 지금은 제가 뭐 컴퓨터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운드 플레이가 가능해서 누가 누군지 압니다. 아니, 어딜 가, 얘는 자꾸. 아니, 무빙을 치네? 아! 안 잡아. 아니, 어디서 B등급 따위가 밀당을 해. 자, 다음. 와, 이거. 판막이 사라지시고요. 원래 네비로스, 인큐버스 이런 애들 원래 잘 나왔었거든요? 꼴을 보아하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야. 와우! 나는 아니야. 역시 저번에 두억신이 마무리한 우리 모범생 또갱이 답습니다. 야야, 근데 너 자꾸 어디 가냐? 얘들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밀당하는 거야 진짜. 이거 잡아야 돼. 일로 와! 아우. 자, 일단은 또갱이 출석 완료예요, 여러분. 믿고 보는 또갱이. 우리 또곧 정규 회장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억신까지 그냥 발라버리고 그냥 지금 인기 완전 급상승 중인 또갱이에요. 안 그래도 인기 많았는데. 일로 와, 또갱이. 오지게 충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139개 오지게 땡겼습니다. 요 정도면은 뭐든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확실히 인큐버스랑 마지막만 남았어. 뭐야? 마지막만 남았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누구세요? 어? 원래 이런 대사가 있었나, 구미호가? 어찌됐든! 구미호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버리네, 이거. 아니, 원래, 아우! 이 소리 나는데, 사람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라서 놀랐어요. 자, 어찌됐든, 에스카 구미호, 너 일로. 일로, 와! 아니, 이제 S급이 벌써 나오다니? 아니, 이거 S급 등장 확률이 저번보다 더 많이 올랐나요? 와, 한마디도 진짜 적당히 좀 나와라. 작작 나와. 어? 제발, 이거 130개에도 안 나오면 뭐 어쩌라는 거야. 잠깐만. 와! 또막이, 진짜! 와. 이거, 뭐야?
얼굴 봐야겠는데요? 사프라면 안 되겠어요. 방금 이거 벽수기 사운드인데 백진기가 나오잖아. 누구세요? 아, 똥파리. 야, 너는 그래도 몸값 제대로 했다. S급 청목형용 낡은 기름통을 얻었네요. 그렇지. 아, 출석 리스트를 쫙 뽑혔네요. 이제 뭐 흐름대로 스무스하게 가면 됩니다. 이제 출석해가지고 다 앉을 때까지 이거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망부아, 너가 빠지면 또 섭섭하죠. S급 잡았나 이래서? 아니, S급 구미호 나오지 얼마나 됐다고? 또 아국대전까지? 와, 이제 뭐 S급이 A급 나오는 것만 그냥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A급도 한 마리도 안 나왔네? A급 왜 이렇게 귀해졌어? 에, 가만히 좀 있어봐. 일단은 지하국 대족도 말이죠, 나왔으니까 깔끔하게 잡아줍시다. 아, 이제 S급보다 상위인 애들이 나온 이상, 아, 얘네들 등장했다고 해서 막 엄청 우와 소리 지르고 기쁠 정도는 아니거든요. 원래 인큐버스랑 네비로스 겁나 잘 나오던 애들인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얼굴조차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제발, 그래도 이 120개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오! 어! 어! 나왔다! 이거! 아! 나왔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와, 드디어 만나네 네비로스야. 내가 원래 너 나올 때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너무 행복하다. 얘 잡으면은 지금까지 잡은 S급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X만 떠주면 돼요. 확률이거든요. 여기서도 일단 잡아봅시다. 일로 와! 그렇지! 네비로스, 자, 일단은 빠르게 잡을게요. 오! 일단 물음표 떴다! 물음표 떴다! 아, 네비로스 X 각인가? 어, 과연? X야? X니? 나와라! 네비로스 X, 넌 내 꾸이야! 일로 와! 안녕 와! 가 아니라 S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건가요? 자,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다시 왔다. 제가 지금 누구를 잡았냐면 인큐버스가 떴습니다. 지금 몇 번 만에 잡을지 모르겠네요. 아, 요거 요번 고스트 X 시리즈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귀신이죠. 아까 네비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더 정성을 가득 담아서 인큐버스 X 일로 와! 좋아! 잠깐만,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A급을 얼핏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살짝 렉 걸렸을 때 A급을 본 것 같았는데? 설마 또 A급이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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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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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어떤 귀신이든. 뭐, 뭐야? 바로? 또 나오냐? 아하! 네비로스야! 이번에는 너 S지? 짭 아니지? 믿는다! 제발 너는 네비로스 X여야 돼! 어? 엘로 와! 비즈를 일단은 잡자!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보라 승천 보자고로! X! S급! 네비로스 X야! 와! 야! 우! 아! 와, 도깨비가 몇 개 태웠죠? 근데 생각보다 금방 나왔습니다. 자, 네비로스 X야! 형이 왔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S급보다는 고스트 X의 시대가 왔습니다. 공격력이 무려 B급 아이템까지 장착이 되었다 보니까 300이에요 300. A급이랑 비교를 해보면 1레벨 공격력 220입니다 스킬 공격력은 1700이고요
이게 그냥 네비로스랑 네비로스 X랑 뭐 아이템은 똑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에 전용 아이템이 많다? X를 뽑는 게 엄청 개이득인 것 같아요. 봐봐요, 공격력 버프도 계속 똑같이 받잖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전투 모드에서는 과연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한번 볼까요? 좋았어요, 네비로스 X 필살기 한번 봅시다. 과연 이거는 모습이 바뀌었을지. 오! 야! 근데 그 따로 모션이 있진 않네요. 그냥 기존 모습 확대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비로스 X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S급이라서 그런지 그 네비로스 떴다고 해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녀석들 인큐버스 X와 도완 X 이 녀석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